원해 방점식 대표용만 찍습니다. 봅시다. 중심의 X축 위에 있고 두 점 마이너스 1,2, 0,1을 지나는 원해 방점식을 구하라. 원해 방점식을 한 다음에 기본형이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은 R 제곱. 표준형이 있죠. X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돼? M, A, A라고 하자. Y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은 R 제곱. 는 알제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 있죠? 일반형 뭐 있어요? X의 제곱, 정리한 거,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그럼 플러스 C, 는 형, 이런 식으로. 정계에서 하는 것들. 얘 꼭지점 잡, 얘, 저기, 뭐냐. 원의 중심 좌표는 0,0. 반지름은 R. 얘는 A,B. 반지름은 R. 얘 표준형으로 빨리 바꾸는 거는 연습들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중심 좌표가 얼마가 될까? 0,0 나오겠죠. 그죠? Y축 위에 있다, 중심이. 그럼 어떻게 돼요? 0,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원의 중심 좌표가 지금 어디 있다라는 거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요? 0,0 A, 0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점, 이것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 작성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X-A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두 점을 넣는 거죠. 두 점. X축 위에, 중심의 X축 위에. 그 원을 지나는 중심,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두 점을 넣는 거. 근데, 두 점을 넣어서 A에 대한 방정식, 그 다음 R에 대한 방정식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중심의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A,0이라는 거고 A,0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일,2까지나 지나는 점이니까 A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0,1까지 그 거리가 어떻게 D1과 D2가 서로 같잖아. 그럼 A에 대한 방정식 하나 나오겠죠.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이건 A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3. 이거는 어떻게 될까?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A에 대한 방정식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A값 구하면 됩니다. 반지름값 구할 수 있겠죠. 중심좌표 알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얘와 얘와의 거리 또는 얘와 얘와의 거리가 즉 얘 D1과 얘 D2가 바로 반지름 R이 되니까 여러분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한 식에다가 넣으면 되겠네. 그죠? 전략까지만 할 겁니다. 푸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있고 B는 5, 1이 있어요.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A하고 B 두 선을 이으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 7. 그 다음 얘는 5, 1.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 중심 5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와 A와 B와의 중점 좌표가 되겠지. 마이하고 5 갖다 더하면 4 이로 나누면 그 다음 마이너스 7하고 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6 이로 나누면 중심좌표가 얼마? 2,3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 R의 제곱 나올 수 있고 또는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반으로 나누면 R제곱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R은 당연히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다음은 3번 봅시다. 유형 3번에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봅니다. 표준형으로 잽싸게 고쳐봐야 돼. 판별식 D 같은 거 쓰지 말고. 자, 그러면 X-A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A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고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반지름 R제곱인데 이 R제곱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지. 선생님, 뭔가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면서요. 이게 길이잖아. 길이가 0이 된다는 게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5a제곱 마이너스 5가 5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값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세 점을 지나는 원의 거리. 이거는 좀, 이게 제일 니들 귀찮아가지고 초반에는. 일반형으로 작성을 해야 돼. 일반형으로.
뭐 A, B가 지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일반형 형태의 식은 어떻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거잖아. 얘 놓고 얘 놓고 얘 넣어서 A, B, C에 관한 어떻게?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하고. 예,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록 하세요. 1300, 1135. Y축에 접한다. X축과 Y축에 각각에 접한다. 그리고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텐데. 보세요.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Y축에 접하는 점이, Y축에 접하는 것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 중심좌표가 얼마큼 나오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심좌표는 뚜뚜뚜, 뚜뚜뚜 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A면 얘가 B라고 합시다. 그럼 A, B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즉 반지름 길이는 뭡니까? A의 절대값이 되겠지. 물론 얘를 지금 1사분면에 그려놨으니까 A값 양수를 가지니까 R은 A랑 똑같지만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Y축과 접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면 되고요. X축과 접한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똑같은 방법인데 얘가 A, B라고 얘기한다면 중심좌표가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럼 반지름 길이, 얘가 반지름 길이, 즉 B가 반지름 길이라 이거야. 근데 정확히 따지면 뭐야? B가 아니라 B의 절대값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야 안 가요?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라. 만약에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얘는 A, B라고 한다면 얘가 A, 얘가 B가 돼서 여기까지 얘가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니까 얘 길이가 똑같잖아. 지금 얘 길이 둘이 똑같잖아. 얘도 B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돼? A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길이니까 A도 아니야. 뭘로 쓰면 돼? R로 쓰면 되겠죠. 그럼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겠어? 중심좌표가 R, R, 반지름 길이는 R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정식은 X-R에 대한 전체의 제곱, Y-R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이고,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얘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지금 R의 값은 양수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 가죠? 만약에 여기 이런 식으로 3사분면에 만약에 접해있는, 3사분면 쪽으로 접해있는 그 X축과 Y축 동시에 접해있는 원의 방정식이라면 X 플러스 R이어야 되지. 그래야 좌표가 음수가 나오니까. R은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래야 음수가 나오잖아. R이 양수예요. 반지름 길이는 R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4사분면과 2사분면도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가죠.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Y축에 접하는 거예요. X 플러스 2에 대한 전체의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분의 K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9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K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인데 Y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어? Y축에 접한다? Y축, 그리고 제 2사분면에 있네? 중심이? 그럼 요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요? 그러면 요 길이, 지금 X좌표죠? X좌표. 이 X좌표. X좌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뭐랑 똑같다? 반지름 R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반지름 R. 반지름 R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9 플러스 4 플러스 4분의 K제곱의 전체가 어떻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근데 루트를 씌워보면 알겠지만, 루트를 뻗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루트를 씌우기보다는 얘를 어떻게 한다? 이것이 얘를 전체 제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뭐 나와야 돼? 얘가 4죠, 4.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요? K제곱은 36 나와버리니까 K값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36 나오게 됩니다. 이 사분면이야, 중심이? 플러스 마이너스 36을 넣어봤을 때 얘 자체가 2사분면 점이니까 음수 품면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런 K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K값은 음수 나온다는 거 알게 될 겁니다.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4, 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니까 원의 중심도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식에 대한 작성은 어떻게 나옵니까? X-R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Y-R은 고정적으로 양수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리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4,2를 지나는 거죠. 중심 좌표가 4,2가 아니라. 느는 거야, 느는 거야. 느으면 R에 대한 방정식 나오잖아. R에 대한 방정식. 그거 풀면 되는 거지. 그리고 R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여기까지 이해가? 이럴 때 R 값은 2 또는 10이 나올 건데, 조그만 원의 반지름이 2가 나올 거고,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 나오니까. R이 2, 2, 여기가 뭐 중심좌표가 2,2라는 얘기고, 얘 중심좌표는 10,10이라는 얘기죠. 2하고 10이 나왔다라는 거. 여기에다 넣는다면. 그 얘와 얘와의 거리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과학을 얘기하죠. 빠르면 반복해서 들어. 집에 가야 돼. 배고파. 자, 점 A, 마상 콤마 마 5와 점, 이거의 위에 점 P에 대하여 성분 AP, 여기 최대 길이. 봐봐. 원이 있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죠. 아, 빨리 구해야 돼. 빨리 구해야 돼.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마칠 넘어가면 7이죠.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1. 기억 안 하고 있겠다. 9죠. R제곱이 9죠. 반지름 길이 얼마? 3이죠. 됐어. 점 여기 있어. 얘가 A야. 마삼 콤마 마 5야. 점 위에서 위에 점 P가 있대. 원 위에 점 P가 있대. P가 있을 때 요 P가 있을 수 있고 요 P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해요? 라지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몰 M이 되겠지. 그 라지 M과 스몰 M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이너스 1,1이라는 원의 중심 좌표와 A와의 거리를 D라고 얘기한다면 라지 M은 어떻게 나옵니까? D 플러스 R로 나오죠. 왜? 얘가 R이니까. 스몰 M은 어떻게 나옵니까? R만 빼면 되겠지. D 마이너스 R. 이해 가시죠? 그림 그려봐. 기억이 나야 되고. 위에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좌측의 길이다. 좌측의 방정식. 좌측의 방정식. 좌측의 방정식. 자, 글쎄요. A라는 점관. 그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좌측의 방정식을 일단 풀면 선생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입니까? 2,1이 될 것이고, 마이 넘어가고, 플러스 4,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지워져서 반지름 길이는 R이 나옵니다. R은 2가 나옵니다. 됐어요? 위에 점 P를 이은 성분. A 점이 있어요. A가 2,1이 있다고 쳐봐. AP의 중점의 좌측의 길이니까, A부터 P까지, 얘가 Q지. 얘 자리를, 얘가, Q가 움직이는 거죠. P가 움직이는, P도 움직이지만, Q가 그리는, AP의 중점, 중점, 그 Q가 움직이는 자체의 길이구나. 뭔 말 하는지 제가 가는 거. 만약에 이렇게 P가 여기 있으면, 중점 잡힌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얘가 Q가 되겠지. 예? 뭔 말 하는지 제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중점 잡혀가 여기잖아. 그럼 Q가 또 여기 있겠지. 이렇게 움직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좀 생각을 해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얘는 푸는 방법을 좀 외워놔야 돼. 다시요. 움직이는 점이 Q라고 잡았잖아. Q를 X,Y라고 잡아야 돼. 그럼 P라는 점은 뭐라고 잡아요? A, B예요. 요때 P라는 점 A, B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의 내가 이거 표준형으로 고치잖아요. X-2에 대한 전체의 제곱, Y-1에 대한 전체의 제곱, 4. 이렇게. 그러면 얘를 넣어버리면 A-2에 대한 전체의 제곱, B-1에 대한 전체의 제곱, 4. 여기까지 이해 가죠? 중점의 좌표잖아? 그러면 이 중점 좌표 X라는 것은 A와 P와의 중점이니까 Q의 X좌표는, Q의 Y좌표는 AP와의, 성분 AP의 중점이니까 A점의 X좌표, P점의 X좌표, 2 플러스 A를 어떻게? 이거 나누는 거죠. 얘는 2 플러스 B를 이거 나누는 거죠. 이때, 여기까지 해봐.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 A는 2X-2죠. B는 2Y-B죠. 이렇게 A하고 B로 바꾼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얘를 내가 왜 구했냐면 PX, QX, Y가 넣어야 되는데 QX하고 Y랑
여기 나오는 X하고 Y는 변수기 때문에 같지는 않아.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는 않다고. 변수잖아. 그럼 넣을 수 있는 값을 바꿔야 되잖아. 근데 우리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건 P라는 점이야. A, B. 이게 지나잖아. 그럼 A-2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B-2에 대한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4.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이때 A하고 B는 그냥 고정된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A, B하고 고정된 값이 아니죠. 움직이는 거 점이니까요. 고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A하고 B는 여기 나오는 A하고 B, 여기 나오는 A하고 B 같다는 거죠. 무조건 같잖아. 아니 그걸 이용해서 중점좌표 구한 거니까. X하고 Q의 X좌표 Y좌표는 임으로 설정한 X하고 Y좌표는 안 같다고요. 여기 X하고 Y는 안 같을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다고. X자리에 얘를 넣을 수 없고 Y자리에 얘를 넣을 수가 없다고. 같지는 않잖아. 연립할 수가 없다고. 근데 A하고 B는 같잖아. 그러니까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고 A에 관한 B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러면 이 시차체 상상을 한번 해봐. X하고 Y만 남아서 어떻게 방정식 하나 나오겠지. 그게 바로 AP의 중점 Q가 그리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그럼 그거의 자취의 길이니까 그 원의 방정식 반지름 R 을 구해서 2파이 R 때리면 되는 거지. 이게 가냐 안 가냐. 자취의 방정식은 연습 좀 하셔야 되니 연습 좀 해봐.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보자. 두 점이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거리가 1:2인 점의 자취를 나타낸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취의 방정식. 1:2야. A라는 점이 있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응? 응? 이게 3, 마이야. 얘가 얼마? 마 3, 5잖아. 이렇게 되겠네. A, B로부터 거리가 1:2야. 그 A에서부터 3분의 A, B. 1:1. 3분의 AB를 1:1로 나눈 게 아니죠. 전 P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1. 그러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되잖아. 이게 1. 이게 2. 이것도 되잖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되잖아.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 이게 P가 뭔지.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이게 앞으로 내 있어요. 뭐지? 누가 움직여? P가 움직이죠. P를 뭐라고 줘? X, 콤마가. 됐어? 그 다음 AP 대.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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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가 몇 대 몇이야? 1:1. 얘 가야 돼. 움직이는 점, 자취의 점을 X, 콤마가. 얘 등식 하나 나왔지. 뭐 나왔어? BP. 는 2, AP. 양변에 제곱해줘도 똑같잖아. 제곱, 제곱, 2도 제곱하니까 4. 그럼 BP의 제곱 한번 구해봅시다. BP의 제곱, BP의 제곱, BP의 제곱. X 플러스 3에 대한 전체의 제곱. Y 마이너스 5에 대한 전체의 제곱은 4 곱하기. 중괄호 X 마이너스 AP 전체의 제곱. Y 플러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 중괄호. 이걸 정리하면 X하고 Y 관련된 원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 반지름 길. 포함 되겠죠. 아폴로니우스 원으로 다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EX 플러스 Y의 1과 수직입니다. 원과 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원과 원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원과,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이 원이 있고, 원이 있는데, 이거래. 공통현! 공통현은 어떻게 구해? 원 마이너스 원. 만약에 이거는, 이거는 원 플러스 K1. 기억나냐? 원 마이너스 원이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EAY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EA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X의 제곱 Y의 제곱 EX 플러스 1 9 넘어가니까 마8
빼면 2차 계수 사라지면서 직선만 남겠지. 이것과 수직이래. 그럼 그것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것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어야지. 3수 A 곱할 수 있겠죠. 이해가 해? 공통 현의 길입니다. 공통 현의 길이 그 원이 있고 또 원이 있는데 이때 이 현의 길이, 공통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큰 원 쪽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이 원과 이 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즉 1-1이죠. 얘는 1-1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직선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중심 좌표가 있을 겁니다. 큰 원 쪽이든 작은 원 쪽이든 어느 쪽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 하나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죠? 요렇게 쪼개봤을 때 삼각형 합동 조건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 수직으로 쪼개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밑변이 수직이 되면 돼요. 한쪽 길이만 구하자 이거지.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중심 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이 1-1을 공통현의 방정식을 L이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부터 L까지의 D로 구하는 거죠. 이 D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쵸? 그 점과 직선 사이, 뭐냐, 직선과 점과의 거리, 직선과 점과의 거리로 구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길이가 나와, 얘 길이도 나와, 그럼 이거 피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심 좌표는 얼마? 0,0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얼마? 2루트5가 나오고 있네. 물론 여기는 얼마? 3,4번. 반지름 길이가 5가 나오겠죠. 편한 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그냥 반지름은 그냥 여기가 편한 거, 그냥 이렇게 가든가, 5자리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로 가면 되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떻게 20 나올 테니까 저는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공통 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죠.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을 L이라고 했을 때 공통 현의 방정식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이죠. 그 다음 얘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이거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20이라고 하고 25 0이네. 는 0. 그죠? 둘이 뺀다 이거야. 빼봐. 그럼 6X 플러스 8Y 1-1이니까 마이너스 20은 0. 2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 L의 방정식은 3, 40. 자, 아니. 3X 4Y 마이너스 10. 맞죠? 잠깐만요. 맞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반지름 길이는 2부터 5가 나온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게 되면 얘 구하면 되는데 얘가 D죠. D는 뭐가 된다? 0,0에서부터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다. 루트 A제곱 B제곱 분해 0,0을 넣어서 절대값 씌우면 0 플러스 0 마이너스 10이죠. 5분의 10 2가 나오겠지. 얘가 얼마? 2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옵니까? 루트 얘 제곱 20 얘 제곱 마사 루트 16 4가 나오겠지. 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개 다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위해서 8 이렇게 구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가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3번을 보시면, 교점과 교점, 0, 이것과 이것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과 점, 이 교점과 점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교점을 지나는 원, 이 0,1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k1이죠. 그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그렇게 해서 넣어보면 0,1
플러스 8이네요. 0,1을 지난다. 마, 5, 3. 3K가 마, 1. K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K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넣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원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3을 다 곱해서 정리를 해줘요. 3을 곱해봅시다. 3을 곱해봅시다. 3x의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마이너스 8. 이거 플러스 8이다. 마이너스 8은 0이죠. 얘 지워지니까 2x의 제곱, 2y의 제곱. 얘 지우면 마이너스 2x, 얘 지워버리면 플러스 6y, 마이너스 8은 0. 2로 나눠주니까 x의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죠. 여기까지 이게 가야하면 그렇게 놓고서는 얘를 어떻게 원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겠죠. 표준형으로 고쳐서 반지름 r, 제곱이죠. r 제곱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1166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갖다 얘기하는 건데 봅시다. 원과 직선 사이의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 거리관계. 원과 직선 사이 위치관계.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원과 직선의 원과 직선이 이렇게 같다라고 먹다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 연방 때렸다는 얘기야? 연방? 원과 직선을 연방을 때려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교점이 두 개입니다. 얘는 원과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선 교점을 때리고, 그럼 D가 0. 얘는 D가 0보다 작다. 근데, 기하기 때문에 도형으로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으로 살펴보라고 했지. 원의 중심 좌표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다. 그럼 D가 더 커, R이 더 커? D와 R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라. 그러니까 D는 거리야. D가 크다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 D가 작다는 건 가까이 있다. 원의 중심에 비해서. 원의 중심과. 얘는 가까이 왔죠. 가까이 왔으니까 교점이 두 개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D 있구나. 얘가 중요하죠. D랑 R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D가 더 멀지. 거리가 더 멀잖아. 얘가 반지름 R이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는 거야. 이해 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야. 봅시다. 이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과 다 넘긴 일반형으로, 그 다음 얘도 다 넘겨, 그 다음에 어떻게 둘이 같다 이렇게 놓고서는 D를 때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D 꼴 R을 이용한다면, D와 R을 이용한다면 중심좌표가 3,0이죠. 중심좌표가 3,0이에요. 반지름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5지. 그죠? 원의 중심과 얘와의 거리를 얘기한다면 얘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바꾸게 되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저는 중심과 원의 중심과 얘와의 거리 루트 4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3,0을 넣으면 6 마이너스 k 문자 있으니까 절대값 씌우죠. r은 얼마? 루트 5죠. 누가 더 멀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d가 더 가까워야 작아야지. 양변을 루트 5 곱해주면 절대값 6 마이너스 k 가 5보다 작다. 그리고 양변 제곱이죠. 36 마이너스 12K 플러스 K제곱. 예? 25가 나오겠죠. K에 대한 2차 부동식 풀면 K에 대한 답 나오겠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이해 가요? 그렇게 놓고선 생각하면 되는, 아, 예, 쏘리, 미안. 얘 2차 부동식 놓을 필요 없죠. 미안합니다. 6 마이너스 K 절대값이 5보다 작다니까 얘는 6 마이너스 K가 어떻게? 사이값 같죠?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놓고선 그냥 풀면 돼요. 그죠? 이쪽으로 할 필요 없이. 그 다음 1169번 봅시다.
자, 직선이 있어요. minus 플러스 3. 그 다음에 원이 있어. 두 교점을 AB라 해서 성분 AB, AB. 원이 있고, 성분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데, 요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놨을 때, A부터 B까지 길이 구하는 거지. 방법은 공통형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원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2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는 3이잖아요. 수선을 그려버리면, 얘는 바로 D가 되지. 그럼 D는 어떻게 구합니까? D는, 예,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죠? 중심좌표 마이너스 2,2고. 그죠? 루트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2를 넣어버리면, 마이, 플러스 3. 그럼 얼마 나옵니까? 루트 2분의, 마사,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그럼 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이해가요? 그럼 루트 얼마입니까? 2분의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4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2분의 루트 34라고. 근데 얘 둘 다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 곱하면 어떻게 루트 34 나오겠지. 1174번. 직선이 있네요. 접할 때. 접할 때라고 해서 D꼬랄. 접한다는 거야. 접한다. D꼬랄. 직선과 원이 접한다. D꼬랄. 네? 중심좌표는 1,43.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 D 어떻게 구해? D는 루트 1, 9, 10분의 1, 9, 10분의 그 다음에 1,43이니까 절대값 1, 마, 9 플러스 K 문자 있으니까 절대값 R 얼마? 루트 10. 양배로 루트 10 곱해주니까 K 마이너스 8 E 10이죠. 그러면 K 마이너스 8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그럼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8 나오니까 18 또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양수 K의 값이니까 얼마? 18 이렇게 보입니다. 1178번. 정, P가 있어요. 3,6. 접선에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PQ 얘기 있다. 원이 있어요. 1,2. 반지름 길이는 3. 그리고 요 점은 3,2. 내가 P. 접선의 접점을 Q라고 얘기했을 때 PQ 길이 이거 길이. 뭐 해야 돼? 요 여기라면 직각선 같은 거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뭐야? 두 점 사이 거리니까 피타고라스 루트 3에서 1 빼니까 4, 2점 제곱하면 4, 6에서 2 빼니까 4 제곱하면 16. 여기 3 얘 루트 20 요거 길이 나올 수 있죠. 무슨 말 하는지 가죠? 루트 11 나오겠죠? 그 다음 유형 17가 참나 간단하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만나지 않는데 D와 R과의 관계에서 D가 더 크죠? 얘 어떤 모양이야? K, X, -Y, -3K 는요? 중심좌표는 0,2 반지름 길이는 1. D 어떻게 나옵니까? D 거리죠?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K 얘 R 얼마? 1이죠. 누가 더 커? D가 더 커야 만나지 않겠지. 이해 가야 하나요? 남변에 K 루트 K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제곱이죠. 9K제곱 짠짠 K제곱 플러스 그럼 8K제곱이 크다. 1보다 K에 대한 이차 부동식 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유형 18번이냐 책도 좀 찾아보고 좀 그러지 그냥 모른다나 뭐냐. 시간이 12시 11분이고 화학도 못 먹고 원 위에 점 P와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원이 있어. 중심 좌표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위에 점 P가 있대. 직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4. 있네요. 거리라면. 최대가 될 때. 그럼 언제 때? 이 P가 여기가 있을 때 최대가 돼. 여기가 있을 때는 최소거든요. 그럼 최대값 길이 M은 어떻게 보면? 최대값 길이 M은? 최대값 길이 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입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한다. D에다가 반지름 길이 더하면 되겠죠. 최소값은 D에다가 반지름 길이 빼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이거의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모두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어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라는 얘기지. 왜 둘이 곱해서 1, 마이너스 1라고 했잖아. 수직이는 기울기를 알 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y는 어떻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길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기억나냐? 응? d 이꼴 r로 공식이 유도되는 것. m 대신에 뭐 넣으면 됩니까? 2만 다 넣으면 되지. 그 y는 어떻게 돼요? e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길이 r은 뭡니까? 루트죠. 루트. y는 얼마? e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합니다. 이게 봐요. 두 개죠. 공식 외워두도록 하시고. 20번. 뭐 이렇게 많냐? 22번까지 밖에 없구나. 30개인 줄 알았다, 이만. 위에 점이래, 위에 점. 원 위에 점. 원 위에 있는 한 점, A, P. 여구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어떻게 돼? X, X 플러스 Y, Y는 20이라고 했죠. 그 X 자리 하나에다, Y 자리 하나에다가 각각 A, B 하나씩만 넣으라고 했죠. 기억나? AX 플러스 BY는 20. 물론 언제 쓰는 거야? 저 아까 기울기를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원 위에 원 밖에 아니야. 원 위에 한 점 A, B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일반형이 아니 일반 표준형이 아니라 기본형 엔트 기본형 즉 중심 좌표가 0, 0. 졸리니까 말이 안 나온다. 중심 좌표가 0, 0일 때밖에 못 쓴다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얼마? 2. 그럼 마이너스 A가 얼마? 2B.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 근데 얘가 지난다며. 그럼 뭐가 있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20이라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이거 두 개 갖고 어떻게 하면 돼? 연막들이. 이해가요? 21번 그건 두 접선 즉 접선의 원 밖이죠. 원 밖에 이거는 조금 길 것 같으니까 여기 합시다. 이건 여기는 좀 반복해서 봐라. 유형 두 개야. 지금 원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 콤마 4죠. 반지름 길이 5. 네, 중심좌표 5라고 하고 원밖에 한 점 2,5가 있습니다. 두 접선 이렇게 두 접선 나오죠. 기울기 구하라고 하는데 2,5예요. 기본으로 돌아와서 D 꼴 R로 푸는 거라 그랬잖아. 기울기를 몰라. 기울기 M 그리고 한 점 지나 작성할 수 있거든. y-5는 m 곱하기 x-2. d를 구하려면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넘겨. mx-y-2m 플러스 5. 여기까지 이해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돼.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돼 있어? 루트라고 돼 있어. d 꼴 r. d. 얘 중심 좌표랑 이 직선과의 거리. m제곱 플러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4를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m 마 4
맞죠?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얘가 뭐랑 똑같다? 루트 5와 똑같다. 그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정리해보면 어떻게? 절대값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얘가 루트 5m제곱 플러스 5자. 양변에 제곱하면 36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자. 넘어가면 31m제곱 마이너스 12m 그 다음 마산은 0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잠깐만 12 잘못 나왔네. 근데 마이너스 왜 6m냐 이거. 아이씨 쏘리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m 맞죠?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제곱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제곱 플러스 5. 넘어가니까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산은 0 나오겠죠.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2를 알아주면 2, 요거 3, 요거 2니까 2 인수분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n값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4분의 마산, 그러니까 답은 알아. y지. 반복해서 보세요. 기울기 m 잡고 지나는 점을 여기서 작성하고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d 고라. 그 다음 마지막 아 이거 외접선하고 이제 내접선 얘기인데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외접선 얘기해 봅시다. 외접선 얘기. 외접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깥에서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접하는 접점 요 사이 이 거리가 궁금한 건데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각각의 원의 중심 좌표는 주었을 것이고 원의 중심 좌표까지 연결하고 이렇게 접점이니까 그 직각을 이뤄서 사다리꼴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떤 보조선을 그느냐?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수선으로 자르는 거야. 그래서 직사각형이 하나 있고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게 만드는 거지. 그 얘 반지름 길이를 R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1이거든. 왜 직사각형 대변 길이니까. 근데 전체 길이가 R, 사다리꼴의 밑변 길이가 R2, 큰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2-R1이 나온다. 그리고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D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 숫자 나와. 얘 숫자 나와. 그 얘가 구해져. 그 얘는 길이가 얘랑 똑같거든. 이 원리예요. 외접선 이렇게 구하는 거고 내접선은 안쪽에서 접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 얘기해요. 방법은 똑같아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접점까지 수선을 긋고 접점까지 수선을 긋은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모래시계 모양으로 있을 텐데 조심해야 될 건 자 이동을 잘 시켜야 돼. 평행 이동을 잘 시켜야 돼요. 얘를 위로 갈 거면 이게 뭐라고 해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선을 만약에 그어버리면 얘 반지름 길이를 R2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R2가 되는 거예요. 얘는 R1이 되는 거예요. 얘와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니까 D가 되겠지.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초록색 직각삼각형. 얘 길이 알아. 얘 길이 알아. 그럼 이 길이 알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려는 게 다 안 되네. 되네. 딱 안 되네. 된다.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쭉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연결해. 얘가 R1, 얘가 R2, 아니 R1. 미쳤네. 여기가 R1은 여기는 R2. 여기는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건데 직사각형 만든 거니까 얘랑 길이 똑같겠지. 그럼 어느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원리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그림을. 공통 외접선, 내접선. 학교에서 안 배울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 하지만 배우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일 봅시다. 그림을 키워서 문제랑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림만 키울게요. 사다리꼴부터 만들려고 했잖아.
외접선. 그리고 얘랑 얘랑 연결하면 이건 사다리 골. 그리고 요렇게 얘랑 평행한 선을 그었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능한가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1. 얘가 R2, 얘는 R1. 대변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R2-R1.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지? 그럼 볼게요, 한번. 중심 좌표는 0,4가 될 것이고요. 얘는 5,-1이 되며, 얘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얘 반지름 길이는 3이 나오고 얘가 2이지. 얘가 1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부터 우선 일단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루트 25 플러스 9니까 루트 34가 나오겠다. 그리고 얘 길이가 1이다.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이거 맞냐? 루트 34? 0,4. 25. 25, 50이네. 소리. 5루트 2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50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 7루트. 내접선 한번 볼게요. 내접선 하나만. 자, 그 다음 문제인데. 모래시계부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모래시계부터. 모래시계잖아. 그리고 선을 잘 이동을 시켜라. 어떤 선을 잘 이동을 시켜느냐? 위아래든 상관은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이동을 시켜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도 상관없고, 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평행선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 직각삼각형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얘의 길이는 이거 얼마냐? 이거 R이냐? R로 줬네요. 그죠? 얘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도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AB의 길이를 줬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13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루트 29. 그럼 직각삼각형 어디 보자? 직각삼각형? 요렇게. 보자, 이거지. 여기 전체 길이가 R 플러스 1이고, 여기 루트 13이고, 여기 루트 29가 되겠지. 다 풀어갖고 와. 알겠냐?